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지난번에 제가 도보이와 진진이 협업한 이제 비디오에 대해서 리액션을 또 한 적이 있었죠. 반응을 보니까 진진의 팬이신 분들이 코멘트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자면 진진의 더 많은 음악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 몽골리안 힙합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 요런 것들로 보통 두 가지로 이제 축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궁금했어요. 진진이라는 래퍼도 처음 접해보는 래퍼였고, 그리고 몽골이라는 나라의 힙합 음악이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던 상황에서, 아무래도 제가 그때 리액션 비디오 이후에 유튜브에서 이제 진진에 관련된 추천 영상이 막 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비디오를 몇 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힙합 바이브를 갖고 있는 래퍼들도 꽤 많았고, 진진이란 캐릭터 자체도 그냥 미국에서 가져온 그런 오지의 느낌들을 좀 그대로 몽골에서 표현하려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한번 몽골 힙합이 어떤지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여러분들의 요청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진진과 이분이 와이프이신지 모르겠는데 피처링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Mrs. M이라는 아티스트가 함께한 ATM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1월 1일날 업로드된 비디오인데, 가사 내용은 약간 Life is good, 드레이크의 곡의 바이브랑도 비슷해요. 뮤직비디오의 그런 내용 자체도 조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hustle real hard해서 우리는 모두 성공을 할 수가 있다, 나의 지금 성공한 나의 삶은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롭게 그지없다, 지금의 나를 봐라, 나를 보면서 동기부여를 느껴라, 뭐 이런 내용이긴 합니다. 뭐 사실 힙합 래퍼들이 가장 많이 이제 표현하는 표현이죠, self-made. 그런데 몽골 래퍼는 과연 어떤 바이브로 표현할지가 너무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마 몽골어 자막을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자막을 달게 된다면 구글 번역을 통해서 몽골 자막을 다는 거기 때문에 어법이나 이런 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아 이런 느낌으로 자막을 달았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진과 Mrs. M의 ATM 뮤직비디오 한번 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mm. 저런 이제 물류창고 같은 데서 일을 해도 자기는 약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씬인 것 같아. 좀 이런 것들이 많죠. 왜 각자가 처해 있는 삶들이 되게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라,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이제 요거는 성공한 뒤의 삶이잖아. 아웃핏이나 느낌들이 다 그냥 미국 힙합 래퍼들의 느낌과 거의 똑같아요. 펩시의 관적 광고가 있나봐요. 되게 몽골어 랩을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한국인이 그냥 몽골이란 나라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생각을 해보면 되게 체력도 굉장히 좋고 덩치도 크고 좀 강한 남자들이 많을 것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음악이나 랩 스타일이나 그 느끼는 분위기도 굉장히 좀 마초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워나 그 드레이크의 드레이크와 피처 라이프 이즈 굿 비디오를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내용이 연장선상 있는 것 같아. 아 이거는 목소리가 되게 섹시하시다. 제가 몽골어를 이렇게 들어보면 단어 모양이나 느낌들이 약간 동유럽권 국가? 아무래도 러시아 쪽, 러시아나 러시아 인근 국가들의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아 이분 벌스에서 그루브가 장난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PDD, 펍데디의 그 여자친구로 유명한 R&B 가수인 캐시? 약간 목소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 이 진지는 목소리 톤이나 랩하는 스타일이 그냥 좀 진짜 불도저가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되게 강인한 느낌들이 많이 나요. 이거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 되게 좋겠다. 리듬이나 랩의 어떤 플로우 자체들이 약간 진짜 드라이빙 뮤직 같아. 아 이제 성공해서 저렇게 이제 돈을 뿌린다 이거죠. Make it rain이네. 루이비통 가방 던지는 장면이 압권이다. 그냥 이 곡만 들어봤을 때는 웨스트코스트 래퍼 YG 같은 약간 그 갱싯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음악들이 약간 다른 곡들도 비슷한 느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 구글 추천 영상, 구글 알고리즘이 정말 무서운 게 제가 어떤 비디오를 딱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영상 추천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연하게 진진의 뮤직비디오도 봤지만 진진 이외에 이제 몽골리안 래퍼들의 뮤직비디오들이 막 뜨더라고요. 많이 본 거 아니지만 몇 편을 봤는데 분위기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좀 남성 래퍼들은 뭔가 다들 좀 강력해 보였어. 네, 되게 좀 진짜 뭔가 뭐 섬세한 이런 느낌보다는 뭐 강인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제가 몽골 래퍼들을 전부를 본 건 아니겠지만 알고리즘으로 확인한 래퍼들의 모습들은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지바이브, 미국 오지바이브를 그대로 갖고 오려는 움직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다른 나라나 한국도 보면 대중성을 생각한다고 세일즈를 생각해서 막 발라드에다 랩하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나라에서 보여주는 래퍼들의 느낌들은 확실히 좀 남성적이고 강한 느낌이 많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이런 감성적인 그런 느낌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 잘 봤습니다. 이게 좀 새로운 나라의 이제 힙합 뮤직 비디오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낯설기도 하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낯설지도 않아요. 오지 바이브를 좀 이렇게 표현하는 래퍼들의 비디오는 어느 나라 비디오를 봐도 어찌됐든 결국은 다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